2023년 1월 25일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더불어서 앞으로 또 진행하는 무엇을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지난 우리 구정 연휴 동안에 글로벌 화폐금융 인프라 요코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웹 UI와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2월 중순에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말 주말이죠. 금토일 3일간 진행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기존의 한국은행 그리고 저폐공사 그리고 시중은행 은행 보험은 빠졌어요. 그리고 증권사와 그래서 그리고 감독기관 등이죠.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코어 로직이에요. 코어 로직을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 우리가 코딩한 내용이 이 기존의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인프라들을 다 통합할 수 있을 것이냐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언제 진행하냐니까 2월 말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2월 말에 베타 테스트. 베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구성한 이 시스템이 정확히 동작하는지 웹 UI까지 구성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카카오뱅크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관상으로는 카뱅과 비슷과 유사. 그런데 알맹이는 완전히 달라요. 카뱅은 이러한 것들을 다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시중은행의 하나죠. 그런데 우리 ABC뱅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는 겁니다. 근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카뱅과 조금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걸 2월 말에 하기 전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코딩을 하나 더 진행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 유통 인프라 요걸 코딩을 해요. 이게 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언제 진행하냐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1월 30일이에요. 1월 30일부터 해서 대략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코딩할 것이냐니까 기존에 쿠팡 같은 게 있죠. 쿠팡 11번가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하여튼 뭐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고 온라인 쇼핑몰 있고 그리고 이마트나 무슨 홈플러스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CU라 그러나요? CU도 있고 GS 등 편의점도 있죠. 편의점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어떤 유통이잖아요. 온라인 유통 온라인 있고 대형마트 있고 편의점 있고 그죠? 대형마트 편의점 있는데 요걸 하나로 통합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으로 마찬가지로 무인화와 자동화 무인화 앤드 자동화로 진행합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사실 코드를 이미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한번 짜봤는데 이걸 조금 더 좀 세련되게 해서 이번 30일부터 한 3-4일간 진행할 텐데 그럼 기존의 어떤 마트와 우리가 지금 월요일부터 코딩하려고 하는 것의 이 시스템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ABC 커머스라고 표현하죠. ABC 커머스.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 했던 게 ABC 뱅크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ABC 커머스. ABC 커머스. 자, 이게 차이점. 그러니까 ABC 뱅크가 기존의 이러한 기관들을 대체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ABC 커머스는 이런 것들을 다 대신하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쿠팡 같은 것도 다 대신할 건데 쿠팡의 예를 들면 어떻게 되나요? 쿠팡 같은 경우는 일단 소매점들이 있어요. 소매점들이 쿠팡에 입점을 하죠. 쿠팡 입점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쿠팡에 접속을 하죠. 소비자들 접속해서 쿠팡에서 소매점들 판매자들 그래서 판매자들과 그리고 구매자가 서로 만나는 공간이 이 쿠팡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쿠팡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그리고 홈플러스도 그렇고 뭐 CU라든가 GS라든가 다 이런 게 다 이런 시스템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ABC 커머스라고 하는 거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이 중간 없이 이렇게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났는데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 하니까 비유하자면 구글 검색 같은 겁니다. 구글 서치와 같은 와 유사한 구글 서치는 아니에요. 구글 서치는 아니지만 구글 프로덕트 서치라는 게 있죠. 프로덕트 서치가 있는데
구글 프로덕트 서치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말 그대로 직거래를 하는 거죠. 직거래를 하는 거고. 그리고 구매자 입장입니다. 구매자는 완전 시장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완전 시장. 완전 시장은 경제학적 용어인데 efficient market이라고 표현합니다. efficient market. 이피션트 마켓은 모든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든 시장 참여자가 다 아는 시장입니다. 모든 정보를 모두가 공유. 모든 정보를 모두가 공유하는 시장이에요.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아니, 모든 판매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또 판매자 역시 모든 구매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아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판매자가 원하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들 중에서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바로 서치죠. 프로덕트 서치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둘이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직접 서치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만나는 것. 요거는 좀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메커니즘과 똑같습니다. 트랜잭션 메커니즘하고 유사하게 구성을 진행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약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코딩을 진행을 한다면은 기존의 모든 시장들을 대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장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이 좀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시스템 그러니까 커머스죠. ABC 커머스를 우리 이전에 코딩했던 ABC 뱅크와 연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ABC 커머스에서 진행되는 모든 거래가 ABC 뱅크의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또한 ABC 뱅크를 통해서 결제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 거래 참여자 각각의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두 번째 결제는 각자의 ABC 뱅크 어카운트를 통해서 결제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ABC뱅크는 ABC뱅크대로 좀 더 시스템이 강력하게 되고 ABC커머스도 역시 시스템이 보다 강력하게 강력한 형식으로 다시 보강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ABC뱅크는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에피소드 했습니다만 ABC뱅크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ABC뱅크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 1천만 명이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천만 인구가 그러니까 런칭 시점에 1천만 인구가 가입 및 이용을 해야지 ABC 뱅크가 동작을 합니다. 그게 ABC 뱅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이터로서 데이터를 보유하는 방식이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와줘야 돼요.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하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보통 마트 같은 데 보면 1+1 상품 있잖아요. 하나를 사면 하나를 끼워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ABC뱅크는 1+10으로 했어요. 하나를 사면 ABC뱅크를 이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10개의 시스템을 같이 제공하는 거예요. 10개의 시스템. 그 중에 하나가 ABC 커머스입니다. 커머스이고 그리고 쭉쭉쭉쭉 9개가 더 남았어요. 그 각각을 하나씩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ABC뱅크의 ABC 커머스 새로운 유통 시장과 유통 인프라 여기 어떤 식으로 기각되는지 그걸 다음 주 한 주 동안 아마 ABC뱅크에 연동하는 과정까지 포함을 하면 코딩 기간이 아마 5일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5일보다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5일이 안 걸리고 그냥 3일 만에 다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거나 1월 30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먼저 지난 슬라이 특선으로서 진행했던 ABC뱅크 코딩 있었잖아요. 요거부터 먼저 완전히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ABC 커머스가 좀 더 정확히
구성하고 있는 거 우리가 구현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ABC 커머스는 ABC 뱅크하고 달리 웹 UI와 DB도 같이 작업을 합니다. 웹 UI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완전한 시스템, 완전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바로 베타 테스트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할게요. 베타 테스트. 디플로이먼트를 바로 하는다 말이죠. 디플로이먼트에서 베타 테스트. 재밌겠죠? 우리가 ABC 뱅크로서 이러한 기관들을 다 통합을 해보려고 했었고 이번에 ABC 커머스로서 기존의 모든 쿠팡이나 11번가나 뭐 또 온라인 뭐가 있나요? 온라인 샵, 지마켓인가? 있고 또 홈쇼핑도 여러 가지 있죠. 홈쇼핑도 있고 그리고 대형마트도 여러 가지가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보자는 겁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될 거예요.